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만일 법이 없다면 범법자가 아닐 것인데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법망에 걸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하는 자를 가끔 만나 듣게 됩니다.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일까요? 그만큼 착실하고 멋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만일 법 없이 살아간다면 무법자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참 삶을 발견합시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의 참 삶을 발견합시다.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이란 말은 어떤 대상이 하나님처럼 예배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93명의 총회 총대대표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는 일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신사를 향하여 가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가길에 한가하는 일이 있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 등등 많은 성도들은 옥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2계명을 굳게 지키었습니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허망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만일 이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눈에 안이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신적인 존재로 등장된 설교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딴청 피우면서 잡담하면서 설교에 경청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물이나 상황을 보게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사건 속에 합류하여서, 어떤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구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시기라는 말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단일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질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은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상화되어 섬기게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깨쳤습니다. 즉 이 사건은 히스기야 종교 개혁이라고 봅니다. 여러 신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노뱀을 만들게 된 이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이 없다, 물도 없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어서 원망하는 백성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놓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다고 하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 이후 이것을 향하여 분향하면서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둔 위치, 어디에 우상을 두고 있습니까? 내면적 우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새긴 우상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여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내면적 우상이 있습니다.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신상을 세우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본은 3천여종의 우상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한국도 그 이래는 질세라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열거된 극히 작은 일부분들입니다. 설명 없이 계속 보십시오. 네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천들. 사탄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계속하여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절하고 한 번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그 한 번임이 계속하여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그 첫 한 번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모래밭에서 낙타 등에 올라앉아 명상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자이므로 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리라. 즉 엘리야가 400인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겨룬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간자가 있다면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에 합류한 자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의 제사에 합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 신사 참배가 있을 때에 예배당 한 구석에 작은 신사를 만들어 세우고 예배 전에 한 번 절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타협한 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순교자들은 절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들어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2계명을 잘 지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물리치는 장면을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led by the Spirit.